너무 굵으면 맛이 없어요, 크기가. 저도 시장 가면 과일은 전부 무조건 굵은 걸 사거든요. 가습도 많고 맛있다고.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이거 따놨는데, 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600g, 610g, 이건 720g. 보기에는 비슷해도 g수가 이렇게 틀립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작은 배가 더 맛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크기별 배의 당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 제일 작은 크기의 배부터 13.1 브릭스, 12.6 브릭스, 그리고 10.8 브릭스가 나와버렸네요. 작은 배가 제일 좋은데요? 제일 맛이 좋고 당도도 좋고 바삐 색깔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고를 때 배가 벌써 나왔네 그러면서 큰 걸 고르면 맛이 없어요. 몰랐어요. 보신 분과 같이 박스가 있죠? 예. 박스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것이 7.5kg짜리 박스인데 여기 담아보세요. 이렇게 담으면은 이거 딱 맞죠? 예. 그래서 균일성도 있고 이것은 크죠? 당연히 진짜.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난 것입니다. 11과에서 13과 이내짜리를 선택해서 드시면은 오래 저장도 되고 또 맛있는 배를 골라서 드실 수 있다. 무조건 큰 배보단 한 박스 11개 들어가는 게 가장 맛있다고요. 정말 모든 엄마들은 오늘날까지 모든 게 굵은 게 좋다고 그게 영 아니라는 거.